뭐늘 번역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요. 기존의 이제 책들, 그런 것들과 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가독성, 그리고 이제 그각 글자와 글자 사이에 어떤 미묘한 어감, 그 다음에 원전이 갖고 있는 그 결, 그 다음에 이제 깊이, 이런 것들에 대한 그좀 세심한 그런 작업들, 이런 것이 좀 기존에 있는 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어가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노자는 특히 이제 판본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,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왕필본이냐 뭐 하상공본이냐 얘기 많이 하는데,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왕필본이 많이 알려져 있죠. 근데 그런 것들을 왕필뿐만 아니라 하상공이라든지 이제 다른 그 판본들, 영락대전본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비교도 하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오늘날 21세기의 지금의 시점에서의 그 노자를 이해하는 우리 어떤 수준의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원래 이제 한학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.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 공부, 그다음에 이런 작업들은 뭐 사실 석사 논문 쓰면서 이제 슬슬 생각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때낸 책이 이제 뭐그 당시 이제 뭐 당시 감상 대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박사과정에서 냈는데, 뭐한그 당시에 까치에서 나온 책이 한 700쪽 정도가 넘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평서극이라고 해서 냈는데, 아마 그게 이제 제 이름으로 그래도 나오면서 이런 책들 그렇게 하고 계속 꾸준히 이제 작업을 해서 지금까지 약한 20몇 년 동안 해왔다고 할수 있네요. 늘뭐 저도 책을 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, 뭐 논어할 때 논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, 노자할 땐 노자,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성현들의 그런 얘기를 늘 접하면서, 이게 또 고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반응을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. 뭐 한자 입문이라든지 이럴 때 주로 한자를 잘 모르시나요? 한자 잘 모르죠. 근데 이제 중문과 이제 전공 같은 경우, 근데 이제 교양도 지금 한자 강의를 하고 있는데, 주로 이제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거 하고, 그것을 이제 현대의 그런 상황들 이걸 접목해서 얘기해 주는데,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그 만족도가 저는 대단히 높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. 뭐 고전의 현재는 고전 번역 뭐 고전 번역에 뭐 요즘은 뭐 그런 전문가라고도 하고 뭐 대가라는 말도 하고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, 저는 사실은 그 번역가라고 명칭을 붙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만도 있거든요. 어감이 별로 안 좋죠. 왜냐하면 제가 논문도 42편을 썼거든요. 학술 논문만 직접 발표한 논문이, 그러니까 학술지에다 발표한 논문을 해서 제가 이제 그 학술 뭐 이런 그런 뭐 환경재단 이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, 논문도 사실 많이 썼는데, 그다음 뭐 저서도 사실 많아요. 저서도 한 10여 권 되고, 문화산이 뭐 문화이엔이 뭐 혼인의 문화산 이런 것들 사실은 좀 각주도 많고 그런데, 워낙 이제 이쪽 번역 쪽에서 그 뭐랄까 평가가 좋으니까 그걸 갖다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. 근데 제 생각은 번역과 논문과 이 저서가 같이 가는 그런 작업인데, 그 번역이 뭐한 100만 부 정도 이제 책이 제 책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, 여태까지 총그 누적 판매부 수가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번역적으로도 이제 번역적으로 좋은 사실 뭐 학술서가 좋죠. 그렇게 나가겠어요. 그런 것들, 일단은 첫 번째는 가독성, 저는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. 두 번째는 쉬워야지 읽는 거예요. 이게 예, 어려운 그다음에 거는 맞습니다. 우리나라 한글을 구사를 잘해야 된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번역에서 번역자의 문체도 중요하지만, 그 원전이 갖고 있는 그 원전 자체의 문체를 살리는 번역이 돼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사기열전에서 예를 들어서 항우를 번역하는 장면과 항우가 홍문현에서 그 고조유방하고 이런 장면이라든지, 그런 장면과 사기에서 본기라든지 본기에서 진시황하고 뭐 아니면 대우본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작업은 분명히 결이 달라야 되고요. 그다음에 논어라는 대화체의 문장과
노자라는 이번에 낸 이런 여기 책에서의 그런 노자 혼자의 어떤 그런 멘트 이거하고는 또 번역 스타일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저는 이제 좀 세심하게 좀 저기 하고 그다음에 번역이 좀 빠지는 문장이 없어야 된다 한자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그런 말씀을 올리냐면 중국에서도 지금 사기표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. 중국에서는 뭐 집단 중국은 다 집단으로 작업을 하는데 거의 근데 일본에서 제가 이제 사기를 다 완성하고 총구를 넘기 저기 원고를 다 넘기고 나서 일본어 번역반이 있더라고요. 그것이 이제 2011년도인가 나온 것 같아요. 10년도인가. 그래서 그것이 한 7명인가 작업을 했고 그것을 한 20여 년 동안 작업을 한 겁니다. 그게 일본의 명치사원에서 나온 거.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교정 과정에서 이제 제 일본어는 뭐 못 하는데 이제 아 무슨 내용인가는 뭐 이렇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 분명히 번역은 돼 있고요. 그래서 그건 이제 집단적이고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 단독 번역은 아마 아랍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한 아마 처음이 아닐까.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 저는 고전을 제가 이제 한 20여 년 동안, 어찌보면 25년 정도 이제 실질적인 작업을 해오면서 아마 독자들이 없는 작가, 또 학자는 존재할 수 없고, 그 다음에 고전을 우리가 말로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정말 고전을 제대로 읽고 그 고전의 어떤 그 맛을 음미하는 독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가능하면 재해석된 책들보다는 고전의 어떤 그런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번역된 책들을 읽으면 보다 그 고전이 갖는 풍요로운 세계 이런 데 접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.